1과목의 마지막 섹션이기도 하고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섹션이기도 하네요.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설계 방식이 두 가지가 있네요. 직접과 간접이 있어요. 한번 보죠. 중간 매개체 없이 송수신 시스템끼리 직접 상호작용하는 방식. 직접. 자, 그러면 간접은 중간 매개체를 활용해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간접은 중간에 누가 있고, 직접은 누가 없고, 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속도가 빠르대요. 구현이 단순하고요. 그러면 얘는 약간 다르겠죠? 복잡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결합도가 높아서 변경을 할때좀 민감하고요. 자, 얘는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때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이 되어 있는 요소들이 좀 있는데, 이런 요소들은 보통 직접 연계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간접 연계 방식에 대한 특징을 집어넣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를 구분할 수 있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볼까요? 보안 강화, 비즈니스 로직 구현을 인터페이스 별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는 보안 강화나 업무 처리를 이걸 인터페이스 별로 하지만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중간 매개체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용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서로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연계 기술이 조금 종류가 많이 나와요. 자, 다음 시스템 연계 기술입니다. 종류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설명 보고 문제에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DB링크는 데이터베이스를 말 그대로 연결하는 거죠. 다음으로 DB 커넥션은 수신 측의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는 뜻이에요. 송신 측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하는 DB 커넥션 풀을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위에 쪽이랑 아래 쪽이랑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한다고 써 있고요. DB링크는 DB 커넥션은 WAS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API는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하나씩 딴 거예요. API 이렇게 해서 송신 측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 뭐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뭐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는 모든 시스템 연계 기술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이런 말이 좀 중요해요. 네 번째 JDBC. JDBC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형태고요. 하이퍼링크는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하이퍼링크를 이용하는 거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소켓. 자, 요거 문제에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서버는 통신을 위한 소켓을 생성해서 포트를 할당한다. 소켓, 포트 요런 말 나와요. 클라이언트의 통신 요청 시 클라이언트와 연결해 준다. 아, 연결이 안돼 있다가 소켓을 통해서 연결을 한다는 뜻이죠. 소켓, 클라이언트 요청, 포트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자, 웹 서비스. 서비스 지향적 분산 컴퓨팅 기술의 일종으로 이런 표준 기술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웹 서비스의 모든 메시징에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그 메시징에는 주로 XML이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키워드라든지 이런 약자가 들어있으면 조금 더 외우기가 편해요. 웹 서비스는 이런 표준 기술들이 있고 자, 보통 XML이 이용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연계 유형은 총세 가지가 있어요. 실시간 처리 방식, 즉시 하는 거죠. 지연 처리, 즉시 처리하기에는 처리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지연해서 예를 들어서 5분에 한 번씩이라든지, 뭐 실제로 5분이 아니라 조금 더 단축되겠죠. 뭐 10분에 한 번씩이라든지 모아서 처리를 하는 방식이고요. 자, 배치 처리는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요. 모아뒀다가 지연 처리는 정말 찰나를 모아두는 거고, 배치는 정말 많은 양을 모아뒀다가 한 번에 처리하는 형식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인터페이스 오류 처리예요. 인터페이스 오류 유형 있습니다. 연계 시스템 자체의 오류, 연계 데이터의 오류, 송신 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오류, 수신 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오류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시스템 자체의 오류를 얘기하는 거죠. 연계 서버의 실행 여부를 비롯해서 송수신 형식 변환 등 서버의 기능과 관련된 장애, 오류. 서버 자체가 문제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연계 데이터는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필요한데 문자가 왔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송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추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접근 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접근을 했는데 뭐 권한이 없다든지, 변환을 할때뭐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기 위한 권한이 없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형식이 충돌한다든지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송신은 추출을 할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추출. 그 다음에 수신은 반영, 저장을 할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 오류 처리하는 방법. 자, 여기서부터는 뭐 일반론적인 거라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문제도 잘안 나오고요. 자, 일단은 로그 파일에 기록된 오류 코드를 파악합니다. A001 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겠죠? 에러 발생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록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오류가 발생하면 로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원인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죠. 데이터 오류면 데이터를 다시 전송하면 되고요. 문제를 고쳐서. 자, 송수신 시스템 오류 같은 경우에는 접속 오류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전송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처리 방법에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처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원론적인, 일반적인 처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 설계 작성에 대해서 좀 볼게요. 문제를 굳이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에 담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인터페이스 아이디, 서로를 구별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인터페이스 명. 인터페이스 명만 가지고는 서로 중복이 될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 또는 여기도 회원가입, 저기도 회원가입 이렇게 있으면 헷갈리니까 인터페이스 아이디를 별도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레지스트레이션 001, 뭐02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수 있게끔 아이디가 필요한 거고요. 시스템 및 대내외 구분. 송수신 시스템, 대내외 시스템을 서로 구분하고 어떤 방식으로 연계를 할 건지. 통신 유형, 동기식, 비동기식 있는데 이거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요. 처리 유형 앞에서 봤죠. 실시간, 지연, 일괄. 자, 주기. 이것도 아직 안 배웠어요. 주기.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주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좀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데이터 형식. 마찬가지 앞에서 잠깐 다룬 적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 목록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고려를 했던 모든 요소들을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 정의서 항목, 인터페이스 아이디, 여기도 아이디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서로를 일단 구분을 해야 정확하게 이게 어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인지 정의선지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아이디가 필요하고요. 식별자, 요구 성능,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처리 건수랑 처리 단위당 데이터 크기,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성능 등을 쭉 나열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시스템 정보와 데이터 정보, 뭐 여기 쭉 읽어보시면은 저 여기 있는 거랑 다른 부분이 없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서 항목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과목의 끝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